뭐 하려고? 이 오뚜기 신제품 그거야. 매번 나오는 거고. 뭔데? 근데 얘들 좀 이상하다. 또 뭐가? 와디즈에서 펀딩으로 팔았어. 대기업이 와디즈 펀딩을 해? 그치, 이상하지. 얘들 힘든 게병. 어? 너 오뚜기 주식 있어? 아니 난 없지. 주식은 함부로 사고 그런 게 아니야. 일단 재무제표를 다 까가지고 퍼랑 ROE를 확인하면서. 아 됐고, 또 말렸네. 오늘 뭐야? 올리브 바젤 잠시. 와디즈에서 샀으면 많이 샀겠네. 얼마야? 6개 16,700원이니까 개당 2,783원. 도대체 왜 그렇게 비싸? 이게 기름까지 다 먹어도 된디야. 참치찌개 끓이면 원래 다 먹는 거 아니야? 생각해보니까 그러네. 근데 너 다이어트 했나면서 참치 기름까지 다 먹고 그러면 안 돼. 아 됐고, 특징이 뭐야? 이름에 써있잖여. 바질 넣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넣었대야. 먹어봐. 너 짜장 속삭이지 마라. 알았어. 맛은 어때? 새콤 짭짤한 참치 맛이지 뭘? 바질하고 올리브 제대로야? 바질은 제대로 들었는데 올리브는 두 조각 들었어. 올리브에 참치향은 안 나? 올리브에 참치향이 오지라리고 기름이 없어. 진짜 한 캔 다 먹어도 안 느끼해? 느끼해진 않지. 기름이 없어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이게 뭐가 그렇게 다른겨? 난 고추 참치가 맛있던디?